Xin chào mọi người đang xem kênh Diệu Anh TV của Tiên nha. Hôm nay Tiên và chị Mì Chin. Chị ơi, Mì Tiên và chị Mì Chin đang ở Seoul và bây giờ hai chị em vừa mới sửa soạn xong, chuẩn bị đi ra ngoài gặp một diễn viên rất là nổi tiếng ở Hàn Quốc và nổi tiếng ở Việt Nam luôn. Thì bây giờ là ai, mọi người cùng theo chân hai chị em của Tiên đi nha. Let's Good. Let's go. go. Cảm ơn chị. Bam. Hấp Seoul đặc sản là kẹt xe buổi sáng nha mọi người. Hình như là thủ đô nào cũng vậy. Bây giờ á, từ đây tới chỗ của ông thì có khoảng 10 phút thôi, nhưng mà chắc đi khoảng nửa tiếng nữa, tại vì kẹt xe quá trời luôn. Đúng là đường phố ở Seoul nha, rất là nhiều tòa nhà cao tầng của các cái công ty, trụ sở chính của công ty đồ này kia mọi người. Oh, bây giờ hai chị em của Tiên đã tới Gangnam rồi, nhưng mà chưa có tìm được cái chỗ mình cần đến. Nó ở vòng vòng ở đây nè mọi người, đang đi tìm, quay vòng Gangnam trong phim hay chiếu cho mọi người xem nha. Khu nhà giàu nhất ở Seoul nè. Yogin데? 못 들어가네? Hai chị em mình sẽ đi vô đây. Thì lúc nãy cái chú này nói là không vô được, tại có chiếc xe trong đó. Cái vừa mới quay đi, cái ông kêu vô đi đi được. 네. 저기구나, 연기 아카데미. 아, là ngay phía trước nè mọi người. Chỗ mình sẽ gặp ông diễn viên Lee Seung Jae trong phim Gia đình là số 1 nha. Xin chào. Giới thiệu cho mọi người, đây là diễn viên ông Lee Seung Jae, diễn viên nổi tiếng gạo cội ở Hàn Quốc và Việt Nam mình. Anh Nhớ chào mừng sớm. Nhưng rất là vinh dự khi mà được gặp ông ngày hôm nay. Rất là cung luôn mọi người. 그리고 이쪽 분은 나 제가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이라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네. Đây là diễn viên hài nổi tiếng tràn dông nha mọi người. Hôm nay rất là vinh dự khi mà được gặp hai diễn viên nổi tiếng ở Hàn Quốc. 우리 저 예원 TV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결혼하고 오셨어요. 10년 전에 네. 남편님 만나고 결혼하고 네. 오셨어요. 아, 결혼하고 오셨어요? 네. 네. 아유, 굉장히 대우받고 사시나 봐요. 네.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존칭을 하네요.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저 예원 씨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장 좋아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오, 왜요? 산과 바다 있고, 네. 자연이 좋아해서 그거 보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요? 네. 아니 베트남도 하롱베이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도 그래요. 좋아해요. 아, 그래서 친숙한 베트남이 자주 가요. 네. 베트남 부엌섬 아세요? 네네. 네, 저 부엌섬에 좋아요. 부엌섬이 우리 동네, 우리 사는 동네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께서 베트남에서 가장 기억나는 곳은 어디세요? 골프장. 골프장이야, 골프장. 아니, 왜냐면, 네. 이 코로나 한 3년 동안 못 갔지만, 1년 한 번씩 베트남을 간다. 네, 그쵸. 여롱베이. 예. 거기 네. 이제 가면, 네. 그 좋은 경관에서. 네네. 저번에, 우리가 그 하롱베이 가가지고, 3년 전에 갔을 때는, 내가 나갈 동안에 100홀을 쳤다고. 그런데도 피곤하지가 않아. 3년 전에 그요? 네, 그런데도 피곤하지가 않아. 대단하시네, 정말. 야, 이게 반기의 탓인가. 근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하노이 갔다 왔어요. 하늘 쪽으로. 하노이 갔다 왔는데 네. 한국하고 차이점이 뭐냐? 네. 도로의 주인이 오토바이다. 맞습니다. 네, 다 느끼는 건가 봐요, 그거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안 봐도 한 열댓 명 쓰러졌을 텐데 네. 사고 하나도 사고 없어요. 네. 그 오랜 그 문화적 습관이 그쵸. 몸에 배가지고 네. 안전운전 들어오고 되겠는데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환경, 그 나라의 정책, 그 나라의 국민성, 이거 항상 체크하세요. 왜냐면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보는 눈이 거시적이에요. 아니, 이건 뭐, 날이라, 말이라 말씀이 말이지. 베트남은, 오늘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 그쵸, 네네. 바로 호치민이. 예. 이 남 베트남하고 북 베트남의 차이가 바로 그거란. 그쵸, 네네. 그 민족주의자로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은 월남전 때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안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베트남의 고유의 의상을 입고 네. 늘 국민들과 함께 했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런 지도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다 갚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베트남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게 시사 프로로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 이순재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하이킥 드라마로 거침없이 하이킥. 네. 네네. 어머, 아버님 거기서 뭐 하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좀... 어, 어머, 괜찮으세요? 예원 씨가 생각하기에 배우 이순재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무슨 매력이? 따뜻한 느낌. 어, 따뜻한 느낌. 우리 집에 할아버지. 어머, 친근한 느낌. 그럼 이제 이순재 선생님 위주로 질문을 좀 시작하면. 네. 베트남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세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었어요. 네. 자, 최근에 갔다 오셨을 때도 가니까 우리 선생님 자체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봤다 하셨어요. 알아볼 정도가 아니에요. 나이에요? 여기 와서 사는 게 훨씬 좋겠구나 하는 생각. 그 정도예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마다, 골프장마다, 길거리마다. 전부 몰려. 오히려 한국보다도 네. 더 다닐 수가 없네. 그 전에 우리가 여자를 우전한 드라마 찍고 또 다낭을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전부 나한테 몰려. 김영원이, 김혜자, 김혜숙이 다 있었는데 다 나한테 그때 신경도 안 쓰고. 그게 뭐냐, 뭐냐. 그때도 시트콤이 나갔다. 좋아하더라고. 우리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좋아하고. 네. 네. 사실은 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당사국인데도 아, 그걸 극복해내고 좋아한다는 이런 바탕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요즘 NFT에 대해 얘기 계속 들리고 있죠. 들리고 있어요. 네, 네. 아, NFT가 궁금하시군요. 네. 아, 네. 많이 들었어요, NFT? 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요? 네. 아, 예. 제가 또 설명하면 좋겠지만, 네.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 예, 저, 네. NFT 프로젝트의 네. 실질적인 보스. 네. 아, 우리 아. 유긴상 보스가 네. 확실하게 설명해. 야,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아,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자, 우리 예원 씨가 NFT를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시대요. NFT가 뭐예요? 아, NFT가 네. 대체 불가능, 아, 불가능 토큰인데요. 아, 토큰. 근데 이제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게 토큰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 다른 걸 대체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NFT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연기를 하셨고, 아. 지금 현재 1934년생이신데도 네. 불구하고, 가장 이렇게 정신이 맑고,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고, 그쵸. 젊고,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네. 시작하게 됐거든요.
BJPC는요, 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 BAYC가 있어요. 네. 그 볼드 에이프 요트 클럽. 아, 네. 있는데 그 중에 만 마리의 그 NFT가 있는데 네. 그 중에 1478번. 네. 그 원숭이가 제프리라는 이름으로 걔가 영원한 삶을 원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서 정신이 맑고 젊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아, 네. 그래서 찾아다니시다가 네.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순재 선생님을 발견하고 아. 이순재 선생님의 DNA에서 거기까지만 너무 많이 공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예원 씨께서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나 또는 우리 저 유 대표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질문을 해보시죠. 이순재 선생님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국민들 거장은 아니고 늘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아, 이 국민들이 상당히 강인한 국민들이다. 왜? 그 어려운 전쟁을 극복해냈다는 거. 그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걸 정신적으로 극복해냈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걸 늘 느끼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생활 환경이 지금도 오토바이가 줄줄 이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저기 이제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서서히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산하는 이루 말할 시 아름답고 좋은데니까 아, 맞습니다. 그 좋은 조건을 100번 살려서 네. 그 필요하다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도 좋지 않겠는가. 아, 그렇죠. 그런 생각도 나고 네. 또 우리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네. 이제 우리 오고는 과거의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거의 뭐 형제의 나라, 그쵸, 친구의 네. 나라 이런 정도로 발전됐으니까 네, 네. 전부 호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앞으로도 저 문화,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대해서 왕성한 교류가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이런 이거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인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자 그럼 끝으로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 NFT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